안녕하세요.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아삭아삭하고 맑고 칼칼한 콩나물국 야물딱지게 만들어 볼게요. 먼저 깔끔하고 시원한 국물을 만들어 줄 재료를 준비합니다. 멸치 다시팩에 분량의 재료를 넣어 끓여 국물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맑은 국물 베이스를 만들어 준비하고 무와 대파를 썰어 줍니다. 물을 넣어줘 더욱 시원한 콩나물국을 끓일 수 있습니다. 냄비에 분량의 생수를 넣고 멸치 다시팩과 물을 넣어 끓여줍니다. 국물이 끓어오르면 중불로 낮추고 5분간 뭉근하게 끓여줍니다. 주의할 점은 맑은 국물을 낼 때는 재료를 오래 끓이지 않도록 합니다. 오히려 국물이 텁텁해집니다. 베이스 국물이 완성되었으면 다시팩은 건져내고 새우젓을 넣었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품은 걷어준 후 분량대로 국간을 합니다. 콩나물국은 국간을 미리 하고 콩나물을 마무리쯤에 넣어야 아삭아삭한 콩나물국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국간이 맞춰졌으면 콩나물을 넣어줍니다. 콩 비린내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처음부터 뚜껑을 열어놓고 끓이던지 닫고 끓이던지 해야 합니다. 열었다 닫았다 하면 콩 비린내가 납니다. 국이 끓어오르고 콩나물의 고소한 향이 올라오면 마지막으로 썰어놓은 대파를 넣어주고 후추 톡톡 뿌려주면 숙취에 좋고 오실오실 추울 때나 감기에 좋은 깔끔하면서 칼칼한 콩나물국 완성입니다. 가시기 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